예, 여의도 사사건 건입니다. 오늘은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두 정치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공천 상황 먼저 짚어볼 건데요. 앞서 주요 소식에도 전해드렸죠. 민주당 공천 갈등의 뇌관으로 불려온 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문제가 오늘 당에서 임 전 실장을 그 서울 중성동갑에서 배제하는 걸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명박 공천관리위원장의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이 제기되면서부터 계속 그 임 전 실장 공천은 어떻게 되는 거냐 주목해 왔는데 사실 그 시간을 좀 끌면서 네. 이 문제가 좀 더 커진 측면도 있거든요. 결국 고심 끝에 결론이 이렇게 났어요. 예. 최 교수님. 맨 처음에 이 시발점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에 친문계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이제 이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이제 논란의 핵심에 있는 게 지금 말씀처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거든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긴 하죠. 친문계. 문재인 정권의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었으니까 그런 점인데 아무튼 이 부분이 계속 이제 그 이후에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을 넘어서 친문과 친명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이제 공천 갈등이 이제 공천 파동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 됐단 말이에요. 현 단계가. 그러고 나서 오늘이 이제 변곡점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이제. 과연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성동 갑에 말이죠.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오늘 아침에도 다른 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이미 이재명 대표는 이제 완전히 배제하기로 결정했었다고 예상을 했어요. 뭐 예상대로 됐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 파동이 어떻게 갈 거냐의 문제예요. 지금 친문에 과연 조직적인 반발이 있을 것인가. 지금 보도에 의하면 이해찬 전 대표가 예. 임종석 전 실장을 이제 공천해 주시오 뭐 이런 얘기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제 배제를 컷오프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벌써 뭐 개파 갈등이 개파 전쟁이 됐다. 오늘 뭐 그 정도 양상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친문이 어떠한 이제 조직적인 반발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집단 탈당으로 갈 수 있을지 그 부분 이제 뭐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 교수님, 향후 친문을 중심으로 한 그 비명계의 어떤 집단 반발, 집단 탈당이라든가 집단 행동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실은 이 갈등이 나오기 전에 관심 있었던 부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양산에서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명문정당. 그래서 명문정당을 만들겠다라고 네. 한 거를 임종석 이제 전 비서실장이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명문정당이 아니라 명문 이별식을 시작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분석해야 될 것은 왜 네. 그렇게 꼭 임종석 실장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 사견을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예. 이재명 대표가 세 가지의 자기 나름대로의 인식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민주당은 여전히 86 운동권 세력이 주류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을 통해서 예. 민주당 내 주류 세력을 친명 세력으로 교체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당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정권 심판론의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막상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공천 파동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설사 만약에 일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친명 인사들끼리 똘똘 뭉치면은 다음 8월 달에 있었던 당권 도전에서도 전당대회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강력한 대여 투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배어 있는 예. 것 같아요. 이런 인식 속에서 결국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배제시켰다는 얘기는 이제 이재명의 사당화,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밖에 그러면 해석이 세 가지를 된다고 보는 거죠. 이제 정리해 주셨는데. 네. 이재명계를 주류로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당으로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건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말이죠. 대개 우리나라 선거가 여러 가지 이제 승패를 가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공천에서 잡음이 일어난 정당이 대개 졌다고요. 지금 이제 공천의 잡음은 어느 정당에 다 있어요. 공천이 완전하게 공정하고 완전히 무결점으로 된다는 게 어렵지 않겠어요? 정성 평가도 있고 정량 평가도 있고. 정치 세력 간의 다툼이기 때문에 예. 권력 투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공천이라는 게 아무리 시스템 공천이 그렇죠. 있다 하더라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수준에서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공천 잡음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오늘 임용석 전 실장의 이제 컷오프를 계기로 점점 더 확산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임용석 전 실장을 오늘 컷오프를 안 했으면은 좀 이제 상황이 진정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뭐 그럴 가능성은 없었다고 봤던 것이고, 근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걸 모를 리가 없을 거라고요. 이렇게 되면 선거가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강경책으로 나가는 거는 뭐 이 지역 말고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아무튼 지난번 체포동의안 그 가결됐을 때 자신의 세력이 아니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당을 장악하는데 힘이 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의 그 세력 교체를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잘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아무리 친명계로 이제 총선 이후에 간다 하더라도 제 일당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총선에서 패배하면 이재명 대표의 그 정치적 앞날도 그렇게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정치의 문법 아닙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것은 아무튼 이대로 친문 세력과 같이 가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설명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논리적으로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전 이 뭐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세 명 의원 있잖아요. 이른바 뭐 삼여 전사라는 예, 분들, 예. 그분들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이제 정동영 전 의원 같은 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몇 가지의 그 어떤 그 처신을 보면 이게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그냥 가라앉을지, 이게 완전 이재명 대표 생각대로 갈지는 거기서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첫 단추는 강경책을 밀어붙인 겁니다, 오늘. 네. 사실 오늘 그 오후부터 의원총회가 네. 지금도 진행 중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비명계 비판이 좀 쏟아질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 최근에 이제 그 공천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그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구 현역 의원을 뺀 여론조사 그렇습니다. 돌렸다는 거하고 또 현역 의원 하위 평가 20% 그게 그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사실 그 당 지도부에서 그 당사자들이 이 얘기를 하면은 좀 그 과정을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당원 당규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또 오늘 이총에서 유감을 표명했다고 하고, 또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또 이것 관련해서 좀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게 뭐 잦아들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당원 당규상 네. 공개할 수 없다는 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고도의 판단을 하는 게 지도부의 결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왜 국민의힘은 지금 경선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당사자들한테 다 공개를 했을까요? 그게 뭐 어느 정도로 공개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수용을 했잖아요. 네. 다 그걸 공개한 네. 거를 보고 사인도 하고 그래서 발표를 했으면 최소한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체적으로 다 공개를 못한다 하더라도 당사자들한테는 공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의뢰한 조사인지 아니면 다른 비선 조직에서 한 조사인지가 지금 명쾌하지를 않아요. 이게 만약에 설명이 안 되니까 지금 잡음이 나오고 있는 부분. 네. 이 부분은 공천관리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명표 관리위원장이 그런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직무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거는 하여튼 공천관리위원장이 책임을 지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하 20% 관련돼서도 그냥 통보만 받았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 가져가니까 이제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개가 지져도 기차는 간다. 다시 얘기해서 어떠한 나름대로 잡음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이웨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판단에 의해서 간다는 그런 기조가 지금 딱 성립이 돼 있기 때문에 비록 잡음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2016년도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결국은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었고, 그래서 물론 이제 호남에서는 조금 승리했을지는 모르지만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하면서 제1당이 됐기 때문에 조금 공천파동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민주당이 제1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고 이걸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협상, 뭐 예를 들어서 타협, 이런 것들은 이제 물 건너가는데, 다만 흥미로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그리고 뭐 비례정당 투표를 보니까 뭐 조국 신당이 올라가고 막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왔어요. 그럴 경우에
끝까지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진두지휘할 거냐 아니면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내려놓고 사퇴를 하고 갈 거냐라는 그런 분기점이 올 거다라고 예측하는 건 많지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한 보여준 행태를 보면은 방탄과 더불어서 결국은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의원직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경우에 올 수 있는 그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문제에 봉착을 한다면 아마도 끝까지 이재명 대표의 체제 속에서 총선이 치러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일단은 공천 시스템과 관련된 잡음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다가 네.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최 교수님은 어느 부분을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예요. 임종석 전 실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오늘 이제 결정이 됐고. 그러니까 의총에서 얘기된 건 이제 시스템 관련된 그 것들. 근데 시스템 아닙니까? 공천이라는 게 지금 지금 뭐 친문 친명 갈등 속에서 큰 의미를 못 찾는 것 같아요. 전제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말이죠.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공천을 이제 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되는 건데. 반대하는 사람들, 반발하는 네. 사람들의 명분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분이 될 수 있죠. 근데 또 하나 문제가. 국민의힘 얘기는 아직 아니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그 시스템 공천 봐도 말이죠. 현역 의원들이 불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국민의힘도. 그게 시스템 공천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스템 공천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가 깔려있다고요. 이게 정치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대학교 입학시험, 뭐 고등학교 입학시험처럼 이렇게 시험 봐도 딱 끊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정도가 어느 정도 과도하냐의 문제를 따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결과로 다 드러나니까요. 글쎄, 그렇죠. 정성평가도 있고 정량평가가 있는 거니까. 근데 정성평가에서 많은 게 좌우돼요, 사실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0점짜리가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박용진 의원도 그렇고 말이죠. 예. 김용주 이제 국회의장도 마찬가지긴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어쨌든 이 중도층이나 수도권에서 이른바 무당층 또는 중도층, 뭐 같은 말은 아닙니다만, 이런 유권자들이 보기에 민주당의 공천이 정말 공정성을 상실했다. 그 인식의 문제거든요. 유권자들이 이거 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비명계들도 공천 많이 받았어요. 친명계 뭐까지는 아니라더라도 상당히 공천 받았다고요. 그건 정성호 의원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친명계 좌장 의원이. 그런데 일단 유권자들 인식이나 언론의 보도는 거의 상당 부분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사당화를 하고 있다는 게 오늘 한겨레신문 사설도 이 민주당의 공천의 문제점을 제기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유권자들 인식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 거라고요. 단지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아마 공천 국면이 어느 시점에 마무리가 될 거 아니겠어요.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 공천 얘기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요. 물론 빨리 마무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빨리 마무리하려고 하는 문제는 이거는 비례대표 공천이 또 남아있어요. 비례대표 공천은 저기 그 후보 등록 당일날도 막 바뀐다고요. 예. 그러니까 공천 국면은 계속 되겠습니다만 저거 지역구 공천 얘기가 이제 마무리되면 이제 다른 쟁점이 나올 거라고요. 아마 거기서 이제 다시 만회하려 할 겁니다. 민주당은. 정권 평가론을 다시 이제 정권 심판론을 되살리고 불을 지피고 김건희 특검에 관련된 얘기도 하고 쌍특검 얘기하면서 뭔가 이제 완전히 정상적으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너무 과해지면 말이죠. 예. 과해지면 이게 돌아오기 어렵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변곡점으로 봤던 게 추미애 이현주 그리고 전현희 의원인데 전현희 의원 공천됐고. 좀 더 지켜볼 지점들이 남아 오늘 발표가 될 걸로 좀 예상을 했어요. 시스템 공천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시스템 공천이라는 얘기는 일단 예측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세 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시스템이냐 아니냐를 확정 짓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름대로 투명성 있게 진행되고 있느냐 공천 관리가. 투명성. 두 번째는 어느 정도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지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공정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투명성에 대해서는 공천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간 위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비선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이게 투명하지가 않다라는 거고 조사업체가 과연 어떤 조사업체가 되냐도 그 투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투명성이 무너졌고 객관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기준을 얘기를 할 때 정성평가 기준 중에서 기호도에 대한 문제는 빵점을 처리할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이게 객관적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다면 평가를 통해서 상대 후보를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한다는 이 부분 속에서 얼마나 객관성이 있느냐는 부분하고 마지막으로는 공정성 문제는 이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위 20%를 컷오프 시켰는데 31명이 포함이 됐는데 뭐 예를 들어서 친명이 한 40%고 비명이 60%다. 그럼 뭐 어느 정도 뭐 공정하다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90%가 만약에 비명이고 10%가 친명이라면 이걸 공정하다가 얘기할 수가 있겠나요? 비율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투명성과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에서 지금 문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공천이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동안 그
최고위원회의 멤버 중에 이제 공천 문제를 제기해 왔던 고민정 이제 의원이네요.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는데 오늘부로 그 사퇴 변을 잠시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하위 20%, 여론조사 문제 등 공정성의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당헌 당규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 사안들을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라도 답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면 최고위원회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습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님의 공개적인 답변이어서 무겁게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 교수님, 사실 그 고민정 의원이 어제 최고위원회의부터 참석을 하지 않았대요. 네, 안 했죠. 예, 그게 지금 기사가 날 때까지 잘 지금 모르고 있는 언론들도 많았는데, 이게 사실 그제 밤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근데 이제 임종석 전 실장 거취 문제와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공천 문제를 좀 논의하려고 했는데 아예 논의 테이블에도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최고위가 이제 기능을 상실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려고 이제 최고위 참석을 안 했더니 또 친명계 쪽에서는 그러려면 차라리 사퇴해라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사퇴를 한 건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고민정 최고위원은 공천을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뭔가 희생을 하면서 최고위원 사퇴하고 이래야지 이게 당내에서 반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희생과 헌신이 전제되지 않는 그러한 저항, 이건 저항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게, 최고위원이 회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어차피 22대 시작하면 이제 또 다시 바뀌는 거니까 지도부가. 자신은 공천받고 친문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리고 고민정 의원이 이제 공천받고 지난 과거에 그 선거하고 그럴 때 임종석 실장이 상당히 지원을 많이 했죠. 같은 친문의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근데 아무튼 고민정 최고는 최고 아니죠. 고민정 의원은 나름대로 이제 이 최고위원제 사태를 통해서 이 당내 경선의 문제점, 여러 가지 공천의 문제를 갖다 지적하긴 하는 건데, 이게 전혀 저는 전혀까지는 아닌데 별로 지금 때도 너무 늦었어요. 예. 공천 파동, 공천 잡음이 시작된 지 얼마입니까? 이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어떤 별로 고민정 의원은 자신은 명분 좀 챙기고 실리 이미 챙겼잖아요. 당선되면 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때 국회의원들에게는 당선이 최고입니다. 당직보다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부침한 선언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고민정 의원의 최고위원직 사퇴라는 게 당내 이 지금 이 흐름을 바꾸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고 시기도 늦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은? 예. 지금 고민정 의원이 이제 최고위원을 사퇴했다는 거에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 고민정 의원은 이제 비명 친문의 대변인 역할을 많이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연 이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표명할 것이냐에 대한 예고편일 수도 있어요. 친문계 입장을 대변하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문정당 만든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 친문을 학살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공감대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2008년도에 당시에 한나라당 공천파동과 유사한 것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당시 그 박근혜 전 대표가 친이가 친박을 학살하니까 나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박연대가 만들어졌고 살아서 돌아오세요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결국은 친박연대가 제3정당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 상황에 대해서 침묵할까요? 저는 분명히 침묵하고 비겁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임종석 전 실장은 아직 입장을 표명을 안 했거든요. 안 했지만 그거에 이어서 고민정 그렇습니다. 의원이 지금 고민정, 임종석,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들이 과연 어떠한 입장 표명을 하냐에 따라서 향후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친문 세력들은 나름대로 새로운 세력과 같이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민정 의원이 그냥 개인적인 것 때문에 저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분명한 저항에 대한 부분들이 깔려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박영선 의원인가요? 그리고 또 뭐 서울은 의원이나 등등이 지금 탈당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은 결국 새로운 미래라는 그 나름대로의 새 정당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간단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자기 입장을 표명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은 비명계 박영순 의원, 이분 지역구가 대전 대덕구인데 오늘 기자회견을 했어요.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로운 미래에 이낙연 대표의 신당이죠. 여기 입당하겠다고 밝혔고,
오늘 오전에는 후보자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친명계로 꼽히는 조정식 의원의 단수공천 결정에 반발해서 또 민주당을 떠나 국민의힘에 이분은 또 입당을 선언했고, 울산 북구가 지역구인 이상원 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 진보당과 연대하는 과정에서 자동 컷오프된 사례 아니겠습니까? 탈당 시사하면서 역시 이분도 뭐 국민의힘 입당까지 예고한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저는 그 탈당할 수 있어요. 워낙 이제 공천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라는 인식을 하면 탈당할 수 있죠. 의원들이 탈당할 수 있는 거고 어느 정당이나 갈 수 있는 건데, 이 탈당이라는 게 자신의 어떤 그 물론 이제 경선이나 공천의 문제를 제기하고 탈당하는 거긴 합니다만, 그 탈당하고 난 다음에 행선지가 국민의힘이다.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이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도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걸 지적해야 돼요. 아무리 그 문제가 있다고 해도 여태까지 민주당에서 활동한 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어 이낙연 대표가 있는 새로운 미래로 간다. 그건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에 대표를 했었으니까. 예. 그건 나름대로 명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당히 극과 극의 정당을 이뤄왔는데, 공천에서 그 안 됐다고 탈락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으로 간다? 무소속도 아니고. 과연 이러한 것들이 너무 지금 보세요. 하나의 집단적으로 친박연대처럼 움직이기가 어렵다고요, 지금. 그때 친박연대 14성이가 얻었어요. 상당한 그 파장을 일으켰죠. 예. 지역구도 비례대표도 많이 얻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떤 사람은 국민의힘으로 가고, 누군 무소속으로 가고, 누군 또 새로운 비례로 가고. 그렇게 된다면 이게 과연, 이게 일종의 지리멸렬이거든요. 저기서 친박연대 같이 그 정도의 파괴력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보세요. 나타난 현상이 어느 쫙 일사불란하게 하지 않잖아요. 좀 그래서 이 부분은 의외로 이게 공천이 끝나면 말이죠. 다른 쟁점이 나오면서 국면이 바뀌면은 이재명 대표의 그 생각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좀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하면 제가 예측을 해보는 거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여기 대해서 과감한 발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야권이 완전히 이건 분열되는 것이라서. 김 교수님하고 좀 생각이 다르시네요. 그 생각은 다릅니다. 예.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문명 얘기를 했던 건데, 예. 명문 얘기를 했던 건데, 아무튼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이제 파열음이 생겼던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이건 배신감도 느낄 수 있죠. 근데 이거 만약에 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공천 파동에서 얘기를 한 순간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 화합해서 잘 갑시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언을 자제할 것 같아요. 뭐 그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김 교수님께는 제가 이제 이 거명된 그 사안 중에 이상원 의원 관련해서 그 울산 북구 관련한 내용인데요. 자, 민주당이 그 이상원 의원을 컷오프하고 대신 그 밀어주기로 한 후보가 이제 진보당 후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진보당은 아시다시피 과거 종북 논란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지 않습니까? 자, 이걸 고리로 해서 국민의힘이 요즘 연일 이 부분을 때리고 있거든요, 민주당. 저는 이제 공천 파동 다음에 결국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은 비례통합정당에서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등을 해서 한 10석 정도를 당선권으로 포진시킨다. 그런데 진보당이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통진당,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통진당이 해산되고 나서 만들어진 정당이란 말이에요. 이런 정당을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4석까지를 보장을 해준다는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제 공천파동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곤혹스럽게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다시 얘기해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한치 오차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을 이재명 대표가 끌고 가면서 외부에 나름대로 반윤석열 세력이랑 연합을 하고 연대를 하는 것이 훨씬 자기한테 유리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나온 거고, 이 울산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어떠한 것도 없이 그냥 왜 컷오프 당했는지, 오로지 만약에 이게 진짜 진보당의 후보를 주기 위해서 한 거라고 한다면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지금 뭐 탈당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뭐 새로운 미래를 가든지 무소속으로 가든지 그거는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민주당의 공천 파동, 공천 학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떠나고 있구나. 저런 민주당한테 과연 대한장당으로서 투표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의 지지도가 상당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역할도 낮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본질인 거지, 사람들이 뭐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은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복당시킬 수 있죠? 아니,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최순실보다 못하다고 비판했었던 이은주 의원을 또 이재명 대표가 가서 복당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가서 그러면 무소속으로 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미래로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 절차를 거쳐서 만약에 뭐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건 너무 낮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잘라버렸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규책 쌓이겠다면 모르지만은 사실 뭐 이현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최 교수님 입장을 제가 못 들어봤기 때문에 아직 그렇습니다. 그까지 가는 건 조금 너무 멀리 나간 것 같고요. 사실 그 야권의 지역구 단일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최 교수님께 좀 여쭤보려는 건데 이게 사실 아까 비례연합 위성정당. 비례연합정당. 이게 아직 그 남았기 때문에 계속 그 공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 어쨌든 이 지역구 단일화 문제가 비례연합 위성정당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비례연합정당은 이건 위성정당하고 또 다른 정당이잖아요. 기존에 있던 정당들이 이제 빼질 날기 위해서 연합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위성정당 이걸 하면서 같이 지역구도 지금 단일화하면서 단일화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건데 저는 비례연합정당에서 진보당 이 얘기는 상당히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보기에 따라서는 색깔론을 너무 펼치는 게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 있죠. 진보당 후보를 옹호한 입장에서 볼 때는. 진보당이 설령통합 진보당이 후신이라 하더라도 당장은 이 정당은 이제 헌재에서 해체 명령을 안 내렸다고요. 그런데 왜 진보당을 왜 문제 삼냐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선거라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진보당 얘기를 아마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이제. 그럼 이미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종북이라는 단어도 썼어요.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전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어제 자꾸만 이런 종북 얘기를 꺼내고 색깔론의 냄새가 나는 건 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중도층에게 소구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중도층들이 볼 때 아니 중도층이 이 진보당은 통합진보당의 후신인데 이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정당이라서 이제 해산 명령까지 받은 정당인데 그 정당의 후신이 이렇게 민주당이 하는 게 이상하지 않냐라는 게 맥힐 수 있어요, 중도층에게. 그래서 아마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또 사실 그런 면이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좀 당위적 관점에서 그렇다고 과도하게 자꾸 뭐 종북이니 뭐 색깔론을 인식될 수 있는 이런 발언을 삼가하는 게 좋겠다.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 그것도 적당히 너무 과도하게 하면 이게 색깔론으로 갈 수 있다고요. 국민의힘 공천 상황 좀 살펴보면서 더 하신 말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 선거라는 건 이제 프레임 전쟁을 하는 건데요. 대한민국의 가치를 가지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걸 색깔론으로 얘기할 수가 있나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진보당이라는 것이 결국은 통합진보당의 후친이라고 볼 수 있는 정당이 지역구와 비례 위성정당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색깔론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종북 반미 요새 괴담 세력이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쓰고 있는데 이것이 과할지는 모르겠지만 지향하는 결국 선거에서는 그 각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가지고서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로 남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문제제기를 하는 건 좋은데 과하게 하면 이게 또 국민의 어떤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거라는 게 선거 과정을 통해서 뭔가 통합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당이나 다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자꾸 자신들의 승리만을 위해서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이걸 좀 자제해달라는 원론적 말씀 드린 거예요. 국민의힘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민의힘 공천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영등포 의뢰 출사표를 던졌던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오늘 경선 포기를 선언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경선 경쟁자인 박용찬 전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 단수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이거는 김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 이제 초대 그 보훈부 장관을 지내고 6개월 만에 이제 총선 나오겠다고 사퇴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돌연 포기를 했어요. 원래대로는 본인은 이제 갑작스러운데. 분당 을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과의 관계 속에서 본인이 이제 박민식 장관이 결국 이제 김민석 영등포 을 지역구로 나온 거가 있는데요. 실은 아마 쉽지 않은 경선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박용찬 그 당협위원장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김민석 후보랑 굉장히 박빙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관리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조금 나름대로 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지금 뭐 친윤이라든지 아니면
장관들 출신들 예. 그런들 그 뭐 용산에 있는 사람들이 기소관들. 다 네. 지금 좋은 자리에 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으니까 결국은 이제 뭐 박민식 의원이 100% 내가 꼭 이길 수 있다라는데 왜냐하면 영등포라는 건 굉장히 그 지역적으로 봐더라도 본인이 짧은 시간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힘들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예.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후에 총선 이후에 다른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무조건 뭐 친윤이라든지 아니면 장관들이 전략공천 받고 뭐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그 대표적인 게 뭐 야, 송파갑에서 속종현 후보 같은 경우가 대통령 네. 40년 직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컬오프 당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조금 이제 사람들이 이게 지금 마음 대통령실이 마음대로 하지 않는구나 그러다가 그 이후에 보면은 또 많은 또 친윤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 공천에 받다 보니까 단수공천 받고 예, 공천에서의 예. 그 좋았던 이미지가 예. 조금 이제 바뀌는 과정 속에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박민식 전 장관의 발표가 장관이 나왔다는 예. 거를 좀 의미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박민식 전 장관이 이제 그 스스로 결정을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이제 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 인사면 그 물밑에서 좀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랬겠죠. 싶기도 한데요. 뭐 완전히 예. 이제 자신의 선거 승리 가능성이 낮다, 경선 승리 가능성도 낮고 그래서만 하지는 않았겠죠. 자신의 의견을 표시했겠죠. 표명을 했겠죠. 이게 아무래도 경선 자신 없다. 아, 모르겠어요. 이게 추측인데. 그러니 그 뭐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괜히 경선 가서 또 표차가 크게 떨어지거나 이러면 또 망신살도 뻗치는 거고. 지금 경선하는 모양새 자체도 뭐 그렇죠.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좋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박민식 이 장 전 장관은 윤당에게 나왔다 이제 또 이쪽 갔다 또 이제 경선을 포기하는 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행보는 저는 박민식 전 장관에게 그렇게 도움되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 문제가 이게 그렇다 무슨 대단한 희생과 헌신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요. 처음부터 아예 무슨 붙임아서 했거나 이래야지 이게 되는 것이지. 다 이제 그 경선 대진표가 짜여졌는데 뭐 이유는 우리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그만두고 그러면 뭔가 권력측과 뭐 조정이 있지 않았겠느냐 다른 지역구를 간다든지 근데 다른 지역구를 간다는 것도 명분이 약하고 아니면 후에 또 무슨 다른 직 같은 거 그 집권 세력의 어드밴티지가 그런 거거든요 어떤 선별적 유인이라는 게 있으니까 선택적 유인이 있어가지고. 어떤 공직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각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박민식 이분은 또 장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장관직에 연연할 거 하지 않은데 아무튼 상당히 주류 측과의 어떤 물밑 접촉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네. 추후 행보를 뭐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 네. 김 교수님, 그 오늘 이제 국민의힘은 아직 뭐 영남이나 강남 네. 같은 데 이제 화약고를 건드리지 않았다. 뭐 이런 평가가 많잖아요. 근데 이 강남하고 서초, 대구와 경북 그 일부 지역에 여기 이제 국민 추천제를 도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 어떤 이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제가 2006년도에 처음으로 제시한 방안인데요. 그때는 이제 국민 추천제가 아니라 국민 공천 배심원 제도. 그러니까 배심원이 한 100명 정도를 모아놓고 거기서 예. 직접적으로 보고 관찰하고 투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 투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연아식 내가 공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를 예. 들어서 우리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끝나고 나면은 앉아있으면 딱 나오잖아요. 예. 기술 점수하고 예술 점수가 나오면서 바로 점수가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한 번도 어떤 정당도 잘 실험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국민 공천 배심원단만 아주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으로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전략적인 지역 더 나아가서 뭐 험지가 아니 이 뭐 TK라든지 아니면은 강남 같은데 해서 예. 그걸 생중계를 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공정한지 안 한지 아까 투명성 있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그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식의 방식일까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추천제라고 국민 추천이라는 게 추천해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가지고 간다. 그건 밋밋하고 그럼 쇄신 이미지로 좀 물갈이를 하려는 의도일까요? 어떤 의도가 그러니까 있다고 결국은 보십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네. 후보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동안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었던 국민에게 공천 권을 돌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얘기하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갈지 아니면 그냥 추천만 받고 거기서 다시 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쇄신 이미지를 주고 새로운 예. 공천 방식을 선보인다고 한다면 이렇게 뭐 자신들이 아주 굉장히 강세 지역의 새로운 방식으로 공천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니겠는가 하는 예.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최 교수님 지금 본회의가 29일로 예정돼 있잖아요. 예. 민주당이 이날 쌍특검 재표결하자 이렇게 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29일 전에 이 결과가 나오냐 모든 공천위가 나오느냐 이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해 본 국민추천제, 그 강남, 영남 지역 공천도 좀 늦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29일 이후에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에서 자꾸 나오는 얘기가 이제 현역 의원들 이탈을 좀 최소화하려고 좀 계속 이렇게 좀 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법도 하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라고 계속 하지만. 뭐 국민의힘은 예.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예. 이 국민추천제도 지금 보세요. 강남이나 이 영남 지역은 당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이잖아요. 공천이고 당선으로 이제 인식되는 지역인, 특히 강남 가불병 같은 경우가, 서초구도 마찬가지. 서초구도 남아 있어야지. 그런데 예. 지금 현역 의원을 컷오프하는 건 대단히 부담스럽고, 이 지역에 말이죠. 그렇다고 신진을 갑자기 전략 공천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뭐 영입된 인재를 뭐 거기다 또 갑자기 우선 추천하는 단수 추천도 부담스러우니까 아마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하려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인물 추천할 수도 있는 거니까 국민 추천제 방식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데다가 이제 29일 날 표결 또 이후로 갈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그 쌍특권 표결을 의식했다고 봐요. 이탈 표가 나올 수 있어요. 틀림없이. 민주당도 지금 공천 안 되니까 이탈하는 거 아닙니까? 탈당. 국민의힘으로 별 뾰족할 수 없어요. 의원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정치 지망생들은 공천이 다예요. 현 단계에서는. 만약에 현역 의원이 공천을 못 받았다. 이탈 받을 수 있죠. 무기명 투표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도부 입장에서 볼 때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29일날 빨리 좀 하자는데 조금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그러니까 묘한 기류가 국민의힘으로서는 어쨌든 좀 이 네. 공천을 늦출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기 현역 의원들이 이탈하게 되면 말이죠.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쌍특검 이후로 미루는 게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고, 이 쟁점은 그거예요. 쌍특검이 부결될지 뭐 가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 의견을 해서 문제는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을 계속 민주당이 공세적으로 나올 거라고요. 이제 공천으로 이른 점수를 이제 새로운 게 아닙니다만 다른 이슈를 다시 건드리고 다시 해가지고 그래서, 하기 예. 위해서 지금 부결이 설령되더라도 이 쌍특검만 밀어붙이자라는 생각이 있지 않느냐 민주당 예, 생각은 그렇게 잘 들었습니다. 추론합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최창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